자식아 당장 나와! 내 영역을 침범하는 녀석 죽인다! 와 개세게 생겼네. 야 허벅지 두께 봐. 이건 살이 아니야! 야 야 주변을 좀 둘러볼까? 뭐야 이건? 이거 들어갈 수는 있냐 이거? 이건 뭐야? 무슨 건물이 이래? 이건 마치 뒤집힌 성 같은데? 네 이게 바로 뒤집힌 성이에요. 뒤집힌 성? 왜 뒤집혔대? 박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박쥐들이 이 성을 지을 때부터 거꾸로 지었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입구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지? 그걸 몰라서 아직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미스테리하군. 성 주위를 둘러보자. 정말로 입구가 없는 것 같네. 벽을 부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단단한 벽을 어떻게 부숴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벽을 부수지 않고 들어갈 순 없다. 마? 뭐야? 거미 부러졌잖아. 뭐가 유물이야? 아무래도 어때요? 길은 생겼잖아요. 뭐? 입구 생긴 거 봐. 귀엽다. 발가락이네. 아 맵이 왜 이렇게 뭐야 얘 누구야? 아야? 아야? 엄마? 아도겐 아도겐 저거 맞기는 하는 거지? 왜 하필 이때 미스가 나지? 기분 나쁘게? 강한 엄마는 쓰러졌다. 엄마였어? 다시 아도겐 오! 데미지 꽤 세. 힐하고? 도망쳤다. 왜 이렇게 미스가 잘나요? 난 미쳐버리겠네. 얘는 어떻게 잡는거지? 스킬을 써보라고? 마지막! 아도겐 어! 아 얘 마법 스킬만 박히는구나 딜이. 아 그러네. 전 애인이 쓰러졌대요. 녀석이 내 전 애인이었어? 자 이제 돌아가서 가구를 좀 삽시다. 우리가 선제공격. 얘네 그래픽카드 되게 좋아한다 제작진. 그래픽카드가 쓰러졌다. 그래픽 카드가 오버클럭 됐다. 왜 때릴 때마다 오버클럭 되지? 죽었다. 자, 한 번에 다 살 수 있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좋아 이제 집에 가보자. 칼 고쳐달라고 못하네. 여기에서 살까요? 도전과제 달성한 웨딩. 결혼하나봐. 아니요. 아 들어갈 때 선택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나봐. 살아보자. 됐다. 제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그래. 예쁘고 따뜻해 보이네. 고마워요, 용사님. 우리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뤘다. 결혼의 무대로 들어선 것이다. 나만의 마녀, 뀨. 널 만난 건 행운이야. 다른 일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잠깐만. 다른 일.
으악!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앤디. 아, 여기서부터야? 아씨, 구입하기 전에 세이브를 한번 할걸. 누구야? 누가 들어온 거야? 이런, 벌써 들켜버렸어. 너희들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어쩔 수 없이 싸워야겠어. 바로 싸우는 거야? 싸울 수 있나? 생각보다 약한.. 어? 피읍을 하네? 아니, 아까 세이브한 거는 그 가구 다 사고 나머지 하나 남았을 때 세이브한 거예요. 데미지가 엄청 났네요, 이 친구. 어? 잡았다. 보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609골드 되게 많이 주네. 아, 너네 너무 강하잖아! 항복, 항복이야! 설마 당신이 그 전설의 용사야? 응, 나 용사 맞는데? 사실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뭔데? 알람 시계가 고장나서 우리 여왕님이 계속 주무셔. 이젠 아무도 깨울 수 없게 됐다고. 그래서? 여왕님이 안 깨어나니까 다른 박쥐들이 도망쳐버렸어. 이제 여긴 나 하나뿐이야. 제발 우리 여왕님을 깨울 방법을 좀 찾아줘. 깨우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 성에 있는 유물을 줄게. 유물? 정말로 줄 거야? 물론이지. 여왕님이 깨어나기만 해준다면. 좋아, 내가 해결해주지. 저게 박쥐 여왕님인가? 여왕님은 예쁘시여. 뭔가 머리카락 나있는 걸로만 봐서는 꽤 미인일 것 같긴 해요. 매달려서 자고 있다. 머리카락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지? 전등이다. 정보는 없는 건가? 책장에 책이 잔뜩 있다. 개종시계가 멈춰있다. 이러니 시계가 안 움직이지. 배터리 액이 나오고 있잖아. 배터리를 구해서. 매우 고상한 침대다. 자보고 싶다. 그런데 난 천장에 못 매달리잖아. 거꾸로 걸려있는 그림. 특별한 건 없다. 와, 여긴 계단인 건가? 계단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여긴 위아래가 뒤집혔잖아. 어떻게 올라가지? 아, 너희들 못 나는구나. 그럼 날 좀 태워줄래? 한번 해보지. 핫! 흡! 우악! 안돼 안돼, 난 못해. 너 너무 무거워. 얼마나 비만인 거야. 내 생각엔 네가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 뭼데? 그거 알아? 예전에 물리마을 사람들은 죄다 말랐었어. 물음표 물음표? 그러던 어느 날 한 화학자가 힘의 알약이란 걸 만들었지. 그 약을 먹는 순간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강해졌어. 그리고 그 마을이 지금의 물리마을이 된 거야. 그래? 넌 어떻게 아는데?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너도? 알려주지 않았어. 저희한텐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혹시 그 약이 드시고 싶으신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가서 힘의 알약을 가져와줘. 내가 강해지면 널 들고도 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예전부터 강해지고 싶었기도 하고. 그럼 찾으러 갔다 올게. 해야 할 게 너무 많구만. 여긴 뭐지? 여긴 어디지? 왠지 불길해. 여긴 원래 용사의 숲이에요. 원래 용사의 숲? 네, 여기서 이 세계에 초대 용사가 탄생했죠. 근데 지금은 왜 이런 거야? 초대 용사는 타락했거든요. 그 용사는 숲속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매일 만화 보고 게임만 하느라 세상을 구하는 건 뒷전이었죠. 세상에. 결국 마녀도 그에게 질려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시들었죠. 그럼 그 용사는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용사가 나약할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 저장을 했으니까 소리 질러. 이 자식아, 당장 나와! 내 영역을 침범하는 녀석 죽인다! 와, 개세게 생겼네. 야, 허벅지 두께 봐. 이건 살이 아니야! 데미지도 6밖에 안 들어가네. 엄마? 침묵 스킬?
전원 침묵당했다. 힐 못해. 잡을 수 있을까? 마나 태우기. 헐. 거기에 추가로 데미지? 개사긴데? 마나를 태운 양만큼 데미지가 들어가나보다. 맞네. 나 이제 마나 없어. 당당해. 힐은 못하겠지만 마나 태우기에는 면역이 생기겠지. 보호의 방패 한번 써보자. 아이씨. 아 왜 네가 대신 맞아. 야 보호의 방패 개쓰레기네. 데미지 경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대신 맞는 거야. 와 아도개는 왜 피해? 왜 자꾸 피해요? 그래 계속 그렇게 침묵만 외워줘 제발. 잘한다 우리 오타쿠. 잘해요? 제발 게임 오버 좀 한번 놔보자. 이제 게임 오버 볼 때도 됐어. 다 죽는다. 안 죽었네. 어? 뭐야 벌써 잡았어?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주고 별로 안 쎘네? 아 말도 안 돼. 초대 형사의 묘비인 듯하다. 부활시킬 수 있는 걸까? 어? 게임 오버 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고기요. 이제 여기에서 돈이 좀 모였네요. 부활 알약을 하나 사고 마나도 하나 사고 떠납시다. 독약 먹으면 못 죽냐고? 아니 근데 딱히 그렇게 돈 쓰면서까지 죽고 싶진 않은데? 되나? 오! 왜 날 죽인 뒤에 다시 부활시키는 건데?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 죽인다! 왜 살린 거야? 난 우리 편으로 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돈 벌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얘 돈 많이 주지도 않아요. 부활할약이 150원인데?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몇 번 하면 동료가 되려나? 제발 얘만 아니길. 아 망했다. 으악. 고분고분 해질 때까지 패보죠. 좋아요. 그럴까? 동료를 바꿀까? 아... 쓰러졌다. 승리했다. 돈 얼마죠? 이거 봐, 돈 개미 똥꼬만큼 준다고. 아, 말도 안 돼. 이제 동료를 바꿀 때가 온 건가? 일단은 레벨 3을 찍고 진심 슬래시가 생겼네. 좋아 이제 그리고 동료를 바꾸러 갑시다. 용사한테만 나오는 엔딩이 있어서 부활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용사한테 어떻게 죽지 근데? 계속 방어만 해? 진심 슬래시 핫! 와! 멋져! 진짜 용사가 돼가고 있는 건데? 거 같은데? 해서 내보내고. 내가 너무 약해서 싫어진 거야? 네가 날 원하지 않는다면 집에 돌아갈래. 안녕 난 물리맨이야. 나는 최강의 몸을 갖고 있지. 고마워 브로. 날 데려가는 걸 후회하지 않을 거야. 얘도 완전 체력해네. 강철맨. 적에게 준 데미지만큼 자신도 데미지를 받는다. 뭐지? 직원?
레벨업 다시 해야 되는데 레벨업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레벨 2는 100원인가? 이렇게? 아야. 신입이 명중률만 괜찮았어도. 그러니까 말이야. 자, 또 다른 데를 가봅시다. 오우. 진짜 단단하게 생겼다, 야. 이렇게 단단해, 애들. 직원. 훅. 디케드는 방어력이 약해졌다. 캬, 이런 게 스킬이지. 와, 데미지 잘 박힌다. 그래, 이런 방어력 감소. 스킬 얼마나 좋아. 아도겐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제발. 와, 평타 왜 이렇게 세요, 얘? 진작에 얘로 쓸걸. 후회된다. 이제 용사한테 죽어야 되는데. 아, 부활하려. 왜 날 죽인 뒤에 또 부활해? 자, 이거 죽이고 다시 살리면 더 강해지는 게 클리셰 아니에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진짜 개똑같아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아, 진짜 독약이 이거 엔딩 보라고 있는 그건가? 그냥 꺼. 껐다 켜. 엄청 오래 걸리잖아. 죽으러 갑시다. 독약 15개 챙겨왔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데미지 팍팍 들어가요. 플레임은 쓰러졌다. 헉. 꺄. 물림에는 쓰러졌다. 패배.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 팀은 전멸당했다. 과거에 나는 게임만 하고 살아서 이제서야 깨달았다. 용사로서 이 세계에서 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나 하자면, 인생이라는 뭐 그것은 세이브가 없는 게임이랍니다. 개뜬금없이 헛소리하고 있어, 이씨. 용사 패배. 근데 딱히 저 타락 용사한테 죽는다고 다른 엔딩이 나올 것 같진 않네요. 나오진 않네요. 여기도 가보자 이제. 발. 여기가 발가락 산이에요. 산이 발처럼 보이니까? 아니요, 이건 진짜 발이에요. 진짜 발? 네, 맞아요. 이건 원래 어느 거인의 발이에요. 그래서? 거인이 쓰러져서 그런 거라고? 네. 그럼 묻겠는데 저 안에 있는 유물은 뭐야? 사실 저도 듣기만 한 거라 같이 조사해봐야 알 것 같아요. 호수 안으로 들어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들어갑자. 나올 수 있어? 오. 들어가자, 들어가자. 응? 이 발, 손이 잔뜩 붙어 있잖아? 일단은 신경 쓰지 말자. 어, 징그러워. 응, 너는 용사인가? 네, 맞아요, 저예요. 물속이라서 말을 못하는구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네. 예전엔 건강한 거인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 몸은 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 꼴이란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쉬지도 못하고 있지. 내 몸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제거해주지 않겠나? 네. 지금의 나는 강하다. 해드릴게요. 고맙군, 용사여. 아, 왜 입을 벌리... 내 입으로 들어가렴. 그걸 거리낌 없이 들어간다고? 결국 들어와버렸네. 거의 몸속에도 공기가 있나봐. 이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임무였죠?
그래. 그런데 어디로 가야지? 누가 봐도 바이러스같이 생긴 녀석이 나타났다. 저기 봐요, 나타났어요. 저쪽에 이렇게나 큰 바이러스가 있다고? 무지 강해 보이는데? 그런 생각할 시간 없어요. 싸울 준비는 하시죠. 왜 말을 저렇게 해? 알았어. 엄청 세 보이네. 진짜 크다. 하지만 우리에겐 물리맨이 있지. 앗, 묻어버렸. 쟤 뭐야? 에? 진심 슬래시는 좀 이따가 하고 일단 평타. 어, 뭐야? 자, 여기에서 직원을 쓰고. 그치, 방어력이 약해졌죠. 매직 슈터 30. 나쁘지 않은 데미지야. 이제 진심 슬래시다. 핫! 133. 엄청난 위력이군. 넌 평타. 아, 나쁘지 않아요. 독에 중독되면 근데 큰일 나는 건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별 느낌 없어. 중독됐다. 직접 때리면은 중독이 되는 게 확실하네요. 중독이 되는 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길어져라, 나의 팔이여. 오글거려. 아니, 침을 뱉으려면 좀 빨리 뱉어. 느려. 삿! 가래침인가봐. 어, 사라졌다. 와, 2005골드! 짱 많이 주네. 고마워. 진짜 정말 고마워. 이제 좀 속이 편안해졌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어. 잘 가거라 용사. 고마웠다. 고맙긴요. 별것도 아니었는데요. 이거 그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나온 건데요? 성장세포. 이게 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유물이 아닐까요? 알겠어. 자, 이게 지금 보니까 레벨이 높다고 엄청 세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술이 열리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킬에서 더 이상 뭔가 필요함을 느끼진 않고 있거든? 레벨업의 필요성은? 여긴 어디야? 여긴 묘비가 엄청 많네. 여긴 공동묘지니까요. 좀 오싹한데? 유령 나오는 거 아니야? 저기 보세요. 나왔네, 유령. 어? 얘 메뉴에서 이어하기에 나왔던 그 친구잖아. 아, 왜 얼굴이 이렇게 벗겨져 있나 했더니 귀신이구나. 와, 유령이다. 응? 왜 놀라시는 거죠? 그냥 평범한 유령인걸요. 저의 공격하는 몬스터보단 낫지 않나요? 어, 설득력 있군.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나? 난 그냥 유령인데. 환생하기가 싫을 뿐. 환생하기 싫다고요? 왜요? 환생하기 전에 내 영혼을 울려줄 음악을 듣고 싶어. 그럼 빨리 들을 수 있길 바랄게요. 끝이야? 뭐지? 세포에서 엄청난 활력이 느껴진다. 이걸 먹으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뭐지? 저장하고 먹어보자. 그냥 1레벨업 하는 게 다야? 모든 적에게 중간 정도의 데미지를 준다. 아꼈다가 나중에 씁시다. 이게 뭐야 이건 또. 꼬마야,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이구나. 난 이곳을 지키고 있는 대형뱀. 날 쓰러뜨리거나 지나가고 싶다면 답은 하나뿐. 그건 바로 죽음이다. 또야, 어쩔 수 없네. 싸울 수밖에. 바로? 아니 개 큰데요 진짜? 너무 큰데?
이미지도 제대로 안 박혀. 빠바바바밥. 사냥꾼의 표시. 와! 딜 뭐야? 이거 못 이기겠는데? 힐 샷! 힐하고 샷! 표식이 있는 애만 때리나봐. 슛! 아니야. 용사가 오야 오타쿠 주제 엄청 세졌네. 그냥 평범했던 일반인이 진심 슬래시. 마지막 힐이다. 마나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근데 돈 드니까 아껴야 돼. 싸대기. 오, 야 막았는데. 와, 방어가 전혀 안 되네. 드디어 정식으로 지는 건가? 저번에 독약을 먹어서 자살해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거, 야 이거 방어 의미가 없어. 피가 그대로 달아. 어? 뭐야? 헐. 진짜 지는 건가? 아, 쓰러졌죠? 그치 그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을 리가 없어. 이건 RPG 게임이 아니라고. 휴, 겨우 저 대형 뱀을 쓰러뜨렸어. 뱀이 지키고 있던 게 뭔지 볼까? 여긴 어디죠? 응? 너도 모르는 장소가 있어?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여긴 처음 와보는걸요. 지나갈 때마다 그 뱀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다가갈 생각조차 못했죠. 난 네가 어디든 가본 줄 알았지. 전혀요. 전에 갔던 것도 주변을 둘러봤을 뿐이죠. 당신을 만나서 이런 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 너무 칭찬하지 마. 부끄럽게. 뭐야, 이거 데드플랩인가? 당신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기 봐, 저기 포탈같이 생긴 문이 있어. 들어가 볼까? 포탈이요? 저게 저를 다른 세계로 보내주겠죠? 아님 당신이 살고 있던 세계로? 헉! 맞다! 생각났어! 여길 떠나실 건가요? 어... 같이 가자. 만약 저 포탈이 내가 살던 곳과 연결된다면 나랑 같이 가자.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나 박쥐 여왕도 아직 안 깨웠고.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보자. 우와, 이상한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아. 여기가 당신의 세계인가요?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아니, 여긴 내가 살던 곳은 아니야. 나도 좀 혼란스러운데? 근데 여기 TV랑 게임기가 있어.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겠는데? 뭔 개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얘? 의식의 흐름 무엇? 나갔군. 저 화면을 보니 저희가 TV를 통해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 이 TV는 텔레포트 기능이 있는 건가? 연구해봐야겠어. 오, 뭐라고 써있는 거야? 선사시대라고 적혀있는 게임팩. 다인용 게임이다. 뱀의 세계? 뱀의 세계라고 적혀있는 게임팩. 다인용 게임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트롤러다. 떠있는 탁자. 콘솔 게임기. 그럼 이걸 꽂아봐야겠지? 어. 우리가 저 TV로 들어왔나봐요. 그럼 다른 세계로도 갈 수 있는 걸까? 시도해보죠. TV 안에 손을 댈까요? 저장했으니까 뭐. 들을 게 뭐가 있어. 그렇군! 우리가 게임팩을 바꾸면 그에 맞는 색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긴 선사시대인 것 같아. 이렇게 현실감 있는 게임은 처음이야. 여길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에서 다치면 정말로 죽을지도 몰라요. 나도 그럴 것 같더라. 긴장 놓으시면 안 돼요. 알았어. 고기다. 날고기. 공룡이 절반만 먹혔어. 이게 양육강식의 세계인 건가? 뭐야, 사람, 뭐야, 에어컨이야? 이거 에어컨 아니야? 아우, 우가, 우가. 네? 뭐라고요? 우가, 우가, 우가. 아프리카 TV 출신인가?
오, what the hell?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이 생겼는데? 저기 봐요, 저기 게임팩이 있어요. 근데 마그마 속에 있는데? 저걸 꺼낼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자요. 안 되는데? 말도 안 걸어줘. 자, 일단 고기를 가지고 왔고. 야, 이 세포를 박쥐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아, 뭐야. 어. 도망치기. 제발. 아, 무사히 도망쳤다. 269골드를 잃었다? 엄청 많이 잃었네. 야, 일단 여기부터 빨리 가자. 좋아, 전부 회복됐어. 박쥐 친구에게. 박쥐야. 이거 먹어볼래? 희미알약이 아닌가 봬. 진짜 그냥 레벨업 용도의 아이템인가봐요. 보름달 세레나데. 스킬 설명을 언락하기 전에는 설명을 볼 수가 없어서 짜증나. 근육 자극이 좋을까? 보름달 세레나데가 좋을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직원, 얘는 직업만 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이걸 먹이면 아깝지. 차라리, 지금 돈이 만 원이 있어? 오 마이 갓. 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거 소화기 살 수 있네 그러면? 몰라. 두 개 사자. 나중에 돈은 또 금방 모으겠지. 자. 자. 얘 만화가 그대로네, 레벨업을 해도. 아군의 공격력을 높여준다. 오. 모든 적을 일정 확률로 잠에 빠지게 한다? 아, 좀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뭐 레벨업 했으니까 됐고. 아니 근데 힘의 활력을 어디서 구하지? 싸대기. 와, 한 방! 역시 강하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직 정체를 확인을 못했네. 저희 힘의 알약이란 걸 찾고 있는데요. 어? 얘한테 이게 퀘스트가 되네? 오, 너도 강해지고 싶은 거야? 일반인한테 이 약 얻는 법을 알려줄 순 없어. 하지만, 하지만 200골드만 된다면 얻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 그 정도쯤이야. 골드 잘 받을게. 이 아래로 가면 힘의 알약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지우장. 내려가보자. 누구세요? 넌 누구야? 어떻게 여길 들어온거지? 밖에 계신 분이 들여보내주셨어요. 여기 오면 힘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늙은이가 또 삥을 뜯고 있군. 내 이름은 화학. 이 마을 유일한 화학자지. 힘의 활력이 필요하다면 잘 찾아온거야. 그래요. 그 활력은 얼마죠? 공짜야. 만들기 쉬워서 예전부터 잔뜩 만들어뒀거든. 여기 하나 주마. 힘의 활력. 오. 와,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서 인신 좋은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고맙군. 차린새를 보아하니 마녀랑 용사인가? 네. 여기에만 있어서 지루하던 참인데 나도 모험에 같이 데려다줄래? 그래요. 파티에 빈자리가 생기면 동행하지. 어, 법사인가 얘? 날 팀에 놓고 싶은 거야? 이렇게 개뜬금포로 힘의 알약을 얻고 동료까지? 야, 저 아저씨한테 말 다시 걸어보자. 200골드 내놓으라고 맞짱 떠보자. 쌩까네? 좋아, 전부 회복됐어. 자, 힘의 활력도 얻었으니까 이제 박쥐한테 힘의 활력을 먹여보자구요. 네, 동료는 최대 3명. 자, 먹어봐라. 오, 이건 전설로만 됐던! 감사히 먹을게! 아, 내 몸에! 와! 오, 뭐야. 와, 정말로 세졌네? 안녕, 제군들. 이 몸은 힘이 넘쳐 흐르는 것 같군. 그럼 우리 위로 데려다 줄 수 있겠네? 간단. 어느 쪽으로 갈 거지? 중간층. 잘 붙잡으라고. 안전 착지!
레버가 있네요. 3. 물이 나오네? 지금 뭐한 거야? 난 몰라. 이건 분수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니까 만지면 안 된다고. 누가 천장에 분수를 달아놓은 거야? 분수가 천장에 있는 건 상식이잖아. 맞지? 여기 물바다가 됐어. 이 버튼 다시 만지지 마. 어? 또 다른 엔딩 각인데? 다시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수영장이다. 좀 괜찮아 보이네. 분수가 천장에. 열 수가 없다. 열쇠가 필요한 모양이다. 와, 그 와중에 열쇠가 필요해? 꼭대기. 안전 작지. 난 저쪽 방에 있을 테니까 직접 조사해봐. 천장에 진공 청소기가 있네? 저게 다 깼어요? 뭔가 밟고 올라갈 만한 게 필요해. 아, 씨. 뭐 되는 게 없어. 들어가보자. 뭐야 넌? 뭐하고 있어? 명 놓고 있다. 잠겨있다. 전원이 없어서 반응이 없는 것 같다. 더 올라갈 곳이 보이는데 안 닿겠어. 박지야, 나 좀 도와줄래? 불가능. 빛이 너무 강하다. 다가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건가? 아, 알약을 먹이면은 되게 진도를 많이 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하는 게 없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시도를 좀 해보자. 죽어? 야, 그래픽 카드도 은근 단단한데? 아니, 평타 공격이 용사보다 얘가 더 나오잖아? 빨리 도망가. 아, 싸우지 말고 도망가. 귀찮아. 어차피 너 못 잡는다고. 나? 안 도망가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진심으로 싸우자. 아, 도망갔다. 아이씨. 여기에서 가구 팔잖아요. 어? 여기서 가구를 일단 사는 거지. 의자 같은 걸 팔 줄 알았는데 안 파네. 아닌가 봐. 어? 고기를 용암에 구울 수 있나요? 아, 그럴듯한데? 제발 잡몹 나오지 마. 안 나왔다. 야, 먹어. 먹어. 안 먹어지고. 용암이 뜨거우니까 여기다 날고기를 넣어보자고. 오! 됐어! 익힌 고기. 뚝뚝해. 이걸 얘한테 주면 되나? 됐다. 오! 아, 야, 리모컨! 전신이 뭘 준 거죠? 이건 글쎄, 리모컨인가? 드디어? 자, 이게 작동되고. 뭐야! 너무 추운데? 아, 추워! 아차우! 너만 보면 이제 재기가 나올 것같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원신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림 속 세상? 다시 못 꺼? 헉! 리모컨 일회용이었어. 빙하기가 이렇게 왔구나. 메모해둬야겠다. 나도 전혀 몰랐잖아. 자, 그림이 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앞에 벽은 뭐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림 솜씨 좀 보여주실래요? 난 그림 잘 못 그려. 빨간색 벽. 하, 누가 이런 벽을 그려놓은 거야. 집에 갈 수가 없잖아. 지우개냐 혹시? 3D 가속칩은 뭐야 또? 그림집 물론 들어갈 순 없다. 이게 다예요? 3D 가속칩? 여기다 꼽을 수 있니?
어? 3D 가속지.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이걸? 3D 가속을 지원하는 칩이다. 어? 뭐야? 어? 오. 어? 오, 이 팩은 뒤집을 수가 있네요? 대박. 꼭 들어가면? 와우. 3D 가속 칩을 넣었더니 게임이 3D가 됐어. 페인트 통. 와우. 참신하네 되게. 자, 팩을 빼고 다시 3D 가속칩을 회수한 다음에 꼽고 다시 들어가요. 벽이 벽이 흰색이니까 흰색 페인트 통으로 벽을 없애버리면 쓱. 벽을 지워줘서 고마워.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감사의 의미로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들어가고. 되게 하찮게 생겼다 정말. 약속한 건 지켜야겠지? 자 이거 받아. 육성의 세계. 고마웠어. 잘가. 아니 팩이 왜 계속 늘어나죠? 육성의 세계라고 적혀있는 게임 팩. 다인용 게임이다. 꼽고. 좋아, 그래도 착착착 진행이 되는구만. 여긴 포근한 느낌이네요. 도전할 만한 게 안 보여요. 아니, 게임 이름으로 보건데 이건 육성 게임이야. 그런데 뭘 육성하는 거지? 저기 봐요, 유아용 침대에 게임팩이 있어요. 게임팩? 눈이랑 입이 달려있는데? 설마 우리가 게임팩을 키우는 거야? 아, 귀여워. 라이터가 왜 있지? 특별한 건 없다. 나는 아기를 지키는 인형, 소중히 다뤄줘. 이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아니요? 나는 아기를 지키는 인형. 평범한 쓰레기통이다. 양초. 뭐야 이거? 고양이 똥구멍. 고양고양. 악마를 소환하려면 이 그림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쓰여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바쳐야 한다. 뭐지? 왜 자꾸 쓰레기통에 버릴라 그래? 내가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여? 맞아! 버려. 오! 맵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군. 고양이를 어디서 얻지? 아, 양초를 여기다 깔아보자고. 이렇게 라이터에다 불을 붙이고 페인트로 마법진을 그려? 어! 애기가 이상해졌어. 배고프다. 먹을 걸 줘. 게임팩 두 개면 되겠어. 이걸 줘버리면 큰일 나겠지? 자, 이건 안 돼요! 이걸 먹이면 원래 세계로 못 돌아갈 거예요. 응, 그럼 다른 걸 주자. 역시나. 야. 어?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게임팩이 우리 손에 들어왔네요. 이 게임팩은 뭔가 불길하네. 저도 그래요.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세이브를 해야겠어. 세이브?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좋아. 물음표, 물음표? 묻고 있는 게임팩. 다른 정보는 없나? 자, 꼽고. What? 게임팩에서 연기가 나! 게다가 보라색 연기예요. 진짜 악마 같아요.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도망칠까? 그러고도 용사라고 할 수 있나요? 어! 야!
아, 니가 다시 나오면 어떡해. 얘 키오의 라스트 보스예요. 키오의 모험에 나오는 라스트 보스. 아직도 키오의 모험을 안 보셨다고요?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초반에 걸어드렸으니 여기에 남걸게요. 나를 소환해냈군. 하하하하. 내가 바로 최종 보스! 점점점.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를 죽여야겠다. 최종 보스같이 안 생겼어. 그렇다면 받아들이죠.